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통지를 해드려야지 그 다음 분이 오실 수 있지요. 아, 제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64년 4월 20일인가요? 4월 20일 날 필리버스터를 써서 동료 의원이 구속되는 걸 막으셨죠. 대통령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고 그 이후로도 계속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셨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매우 용감한 사람일 거라고 상상을 했었어요. 상상을 했고 그러니까 저렇게 용감하게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노년이 되어서 말씀하신 내용 이거죠. 제가 항상 강의를 하다가 정치 강의를 하면 이걸 씁니다. 이게 아마 72년도 장충당 공원 고요. 이건 이제 나이 드신 걸 텐데 저와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일한 인연은 197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만 명이 모였던 장충단 연설 때 전 아주 애기 작았는데 어쨌든 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기억나는 것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고 너무 덥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라는, 나중에서 제가 거기에 갔었던 것인 걸 아는데, 그래서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가끔 그분, 그러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리게 돼요. 그냥 참 그 오랜 세월을, 그리고 고문과 불안함과 앞을 알 수 없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을까? 그분이 정치를 하게 된 동력은 뭘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당신께서 참된 용기를, 그러니까 참된 용기를 가진다는 것과 또한 그 참된 용기를 왜 가지게 됐는지는 전 정치인한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초선 비례 의원에게는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 혹은 내가 더 용기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항상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20대 때, 20대 때 간절한 거 이상으로 간절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누구를 밟거나 누구를 밟거나 누구에게 밟힌 경험만으로 20대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청년을 넣고 네이버 검색을 하면 검색어 1위가 전 알바일 거라고 사실은 추정을 했는데 글자 수색이에요. 20대 청년들한테 그 얘기하면 다들 웃습니다. 한 번 이상 혹은 열 번쯤 글자 수색이 프로그램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열 번쯤 어플라이, 그러니까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뭐 천자 이내로 소개서를 써라, 2천자 이내로 소개서를 써라. 그것 때문에 이 친구들은 보통 글자 수색의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청년 하면 떠오르는 처음이 젊음도 아니고 정열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기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왜? 저도 어쨌든 대한민국을 바꿔온 어떤 흐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 역시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나이가 들면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찬란한 세상을 향해 날아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봤던 것은 정경이었는데 정경으로 대표되는 독재였었는데 그리고 2학년이 되면서 들려오는 소문은 누가 죽었다더라 누가 강간을 당했다더라 이런 거였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경험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건 2007년이 1987년 되기, 그러니까 1920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제 기억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건너편에서 비종교 노동자들하고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기념식 현수막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힘든 분들에게 도대체 1987년은 어떤 의미일까? 그 친구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거기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끝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참으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어쨌든 세상이 민주화되는데 좀 기여를 했고 할 만큼 했노라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 민주화된 세상에서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살고 누구는 청년 실업자로 살고 누구는 자살해야 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대테러 방지법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굳이 드리냐면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하는 것이 사람, 배려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습니다. 왜 헌법에 일자리, 뭐 노동, 복지, 뭐 제공한다라는 것 이상의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불가침의 인권, 행복한 권리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도 탄압받아서는 안 되고 제가 좀 지쳤나 봐요. 누가 그래요? 대테러 방지법 돼도 뭐 사람들이 밥은 먹고 살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에 보장된 시민,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되며 어떠한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런 의혹이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데, 제발 다른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부정하지 않겠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다른 방향이 있다. 그러니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다름을 인정을 하거나 여당과 야당이 다름을 인정을 하고 제발 얘기를 해보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단 한 명도 인권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 운명을,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2012년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테러 방지법에서부터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유능하고 저는 무능한 탓에 항상 발목을 잡는 것처럼 소개가 되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인이신 국민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분들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돌아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헬 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은 도망치는 것 외에는 둥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자기 둥지를 부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자기 둥지를 부수고 그건 노무현 대통령도 둥지를 부수면서 같이 하려는 노력을 해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버틴 게 당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로서는 뭐 최선을 다했고요.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덜 고통받는 방법을 제발 정부 여당 좀 찾읍시다.
이것은 저는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정치는 의원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도 생각하시고. 네. 여당도 야당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생각하시는 국민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뵙는 국민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이 생각 좀 하자. 제발 뭐 피를 토한다든가 목덜미를 문다든가 이런 날선 표현들 말고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내게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끝으로 저희 필리버스터를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처님, 좀 부축 좀 해드리시죠. 예. 아마 다리가 힘들 거예요. 예. 그래, 수고했어요. 예, 예, 예.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장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의원님 정말 힘들고 저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시겠지만 그래도 심정 한 말씀 좀 듣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예. 한 말씀만 해주시죠. 뭐라고 해야 돼요? 장시간 동안 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가장 의미를 둔 쪽은 어느 쪽에다가 두고 발언을 하셨는지.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 그래서 댓글이 쭉 올라왔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 김강진 의원님도 그렇겠지만 저도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같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쭉 올라온 댓글들을 제가 꽤 많이 봤었는데 거기서 보면 정말 예를 들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존엄하고 가치로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대테러 방지법은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특히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헌법 조문과 비교해서 대테러 방지법이 헌법과 인권을 그러니까 헌법과 인권에 위반되는 그러한 조치다라는 얘기를 좀 꼭 해달라. 그러니까 단지 이게 국정원의 기능 강화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주인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떠한 지점이 있다. 이것은 나를 시민이나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앉히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꼭 대신해서 해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우선 가장 강했고요. 그래서 헌법도 얘기하고
어떻게 정치라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고민도 얘기하고 왜 대테러 방지법이 그렇게 문제인지 그리고 국제 기준이나 우리나라 헌법에 그러니까 국내법에서도 왜 문제인지 그리고 왜 직권상정이 그렇게 문제인지 등등에 대한 얘기에 우선 가장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아쉬웠던 것은 사실은 이제 테러 문제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국정원의 정보 강화라는 것은 틀림없이 이제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공격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노조라든가 뭐 하여튼 지금 현장이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분들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하청,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제가 요즘 지역구를 돌아다니라고 별로 또 도움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번번이 관련성이 있다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교황 말씀을 따온 거거든요. 교황께서 우리 그러니까 현대의 폭력과 분쟁과 테러는 사실은 가난과 절망으로부터 온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유엔도 그런 사회경제적 문제 때문에 점점 더 테러와 같은 행위가 강화되고 있고 우리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테러리스트를 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테러리스트가 도저히 설득하고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새로운 테러리스트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도록 불평등도 없애고 평화와 화해 이 조치를 같이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가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8명, 9명째까지는 순번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막을 수 있는 건지 그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는 거고 그러면 막지 그러니까 막으면 굉장히 좋겠고 혹은 직권상정이 정말 철회되면 좋겠고 만약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사람들이 포기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좀 힘이 빠져서 그러나. 근데 죄송한데요. 10시간 17분에 가까운 발언을 하셨는데요. 최장님. 좀 힘드셨던 점이나 뭐 좀 몸이 불편하신데 그런 거는 없었나요? 힘들었어요. 허리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러시기도 하셨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저 오히려 김강진 의원님 입술이 많이 탔다 그러던데 저는 그것보다는 하여튼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고문이나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어쨌든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정말 오랜만에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고문과 육체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이 있고 그 고문들이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근데 저 역시 그런 그러니까 고문을 당해본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분들도 다시 떠오르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불안감은 댓글 공격을 받아도 불안해요 사람들이 혹은 그것 때문에 끌려간다라는 위협 혹은 끌려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거나 왜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떠오를 때 혹은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만났었던 어려웠던 사람들 그리고 뭐 어제 해고됐다고 찾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좀 저 뭐 좀 힘들다이기도 하고 뭐 더 해야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 우리 이종걸 대표님이 필리버스터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저는 이제 고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세 번째 우리 당에서는 두 번째 저 세 번째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 그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표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
저는 그렇게라도 좀 막아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몸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거 버티냐 이런 고민도 좀 많이 됐었는데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네. 내가 무제한 인터뷰는 또 할 수가 없어서 네, 10시간 넘게 그랬어. 하셨는데 아까 인사 한번 했으면 좀 무제한 인터뷰 그래 같이 가. 지금 뭐 어디로 보면 지금 아, 저는 의원실을 봐야 돼요. 의원실은 의원들이 화장이 상당히 화장실은 어떻게 차리셨어요? 중진 의원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마셨어요. 어제 한 6시 7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예, 물도 거의 안 마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말할 때 물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말할 때 물도 되게 조금씩 네, 아무것도 안 마시고 완전히 수분을 좀 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걱정이 되죠. 네, 김영남 의원이 결국은 막말을 좀 했는데 어떻게 사과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사과는 안 하니까요. 근데 다만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게. 근데 그런 좀 그러니까 정치 불신을 없애려면 우리가 그런 얘기는 정말 그런 행동이나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아쉬웠어요. 마무리 때 눈물을 저희들 같이 봉합합니다. 눈물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이 지금 많은 누리꾼들 그리고 시민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트위터, 몰랐어요. 페이스북 그리고 지금 실시간 검색어 계속 1위에 오르시면서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셨는데 몰랐어요. 우리 시민분들, 국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응원할게요. 응원한다. 예, 정말 힘내세요. 예.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응원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힘드시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락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엎은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이쪽 가운데로 오시죠. 카메라 때문에 이쪽으로. 야, 컨디션 어떠세요? 예, 뭐. 자, 우선 지금 5시간 35분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지 이것부터 좀 여쭙고 싶네요. 사실 이제 정보회 하면서 몇 가지 준비했던 자료들이 더 있는데 네. 그 자료를 못 챙겨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 테러 방지법하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 이게 두 개가 이제 쌍둥이 법률인데 사이버 테러 방지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자료만 지금 읽었고 원래 한 두세 개 정도가 더 준비돼 있었는데 그걸 좀 챙기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생각은 있네요. 아, 더 하고 싶었는데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아쉬웠다.
뭐 저기 서서 계속 이제 사실은 시간을 끌려고 하면 더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건 별로 국민들께도 좀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준비해 왔고 하고 싶었던 얘기들의 범위 안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시간을 얼마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준비돼 갔던 것들과 하고 싶은 말들이 끝나면 내려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올라갔죠. 예. 첫 주자로 나서시게 된 어떤 부담감 같은 거 좀 없으셨어요? 뭐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정보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국방위와 정보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제 저희 당에서는 관련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게 되니까 처음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하게 이게 됐죠. 이게 이종곤 원내대표가 지목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직접 하겠다고 자원을 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처음에 이제 필리버스터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 네. 사실 이제 의원 카톡방이나 이런 공간을 통해서 뭐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원 분들의 뜻이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나갈 사람은 김광진이겠네 이제 이렇게 모아졌죠. 지금 연설하시는 동안에 지금 실시간 검색어 순위 계속 올라가던데. 예. 뭐 저기 시민들 응원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예. 여튼 그 관심만큼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테러방지법이 지금 시기에 어떻게 필요한, 왜 필요한 것인지 혹은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지금 있는 규정과 법률과 제도를 가지고는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것인지 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국회가 거의 계엄이라고 할 정도의 상황인 거잖아요. 국회의장의 말을 빌리자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아무런 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라고 하는 안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직권상정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염려를 가장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테러방지법이 결국은 안보라고 하는 이유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그 최소한의 권리들이 침해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인데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직권상정되는 방식으로 여실하게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발언하실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뭐 근데 그건 특별히 뭐 탓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의총이 또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건 뭐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중간에 그 메모 들어온 거 보고 잠깐 웃으시기도 하셨는데 혹시 그 메모 내용 좀 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또 안전행정위원회에 계시니까 그 제가 코멘트할 수 있는 부분 한두 개가 같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뭐 예, 동료 의원들이 뭐 김광진 잘한다, 뭐 힘내라, 뭐 이런 응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 것도 좀 들으시면서 하셨나요? 어땠나요? 뭐 물론 누군가가 응원해주면 그건 힘이 다 되죠. 그리고 실제 죄송합니다. 기침을. 국회 본회의장 앞에 서면 그 작은 목소리들이 다 들려요. 누가 뭐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응원하는 목소리도 다 들리고 대정부 질문하는 순간에도 그건 네. 다 이상하게 소리가 모여지는 딱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들리는 건데 중간중간 물 마실 때 또 응원에 한마디씩 해주시니까 그것도 큰 힘이 나고 예, 좋았습니다. 네. 끝내고 나오셔서는 가장 먼저 뭘 좀 하셨나요? 가장 먼저요? 바나나 드셨다고. 예. 그건 맞는 건가요? 예, 사실 예.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아침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못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 시간이 예,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예. 못 먹어서 뭘 좀 먹어야겠다라고 이제 나왔죠. 그 다양한 채널로 통해서 생중계를 끝까지 본 국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시청하신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이슈가 되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도 하고 실제 그것을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을 한 거지 않습니까?
또 저 이후에도 계속 이제 오늘 문병호 의원이 바로 이어서 하고 또 이후에 다른 당에서도 하시고 할 텐데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안보 위기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이고 이성에 입각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시간은 넘기셔서 어쨌든 잘 끝나셨지만은 그래도 하시는 도중에 좀 제일 힘드셨던 거 좀 솔직히 말씀 좀 많은 분들은 이제 제가 나오자마자 화장실 얼른 가라 그 얘기 하셨는데 화장실은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물은 별로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 근데 다 시간을 그대로 이제 정자서에서 하니까 발바닥이 참 아프더라고요. 네. 발바닥이요? 배는 안 고프셨어요? 네, 뭐 그건 괜찮았습니다. 네. 그 밖에서 그 참여연대들과 시민들이 그 국회와 똑같이 그 이제 무리한 발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박준영 변호사도 이제 그 테러법에 대해서 모순해서 얘기만 했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서 하세요? 국회의 정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의사를 표출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 국가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되는 가장 큰 첫 시발 중에 하나도 그 민중집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염려가 또 계속 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출이라고 하는 것을 억제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하실 수 있는데 내려오신 거예요? 하려고 하면 하는데요. 또 하면 같은 내용의 반복일 것 같아서 그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닐 것 같아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하신 게 반복된 내용은 없어요? 물론 뭐 반복된 내용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같은 자료를 뭐 계속 읽어가면서 했던 사항들은 아니니까. 어쨌든 뭐 토요일 사퇴였고 첫 번째 주자로 나섰으니까 뭐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어떤 세우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근데 뭐 그 기록의 의미를 가지고 논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어떤 법이길래 도대체 국회가 이런 제도까지 마련한 거냐 라고 하는 것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언론들께서 조금 더 쉽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5시간 했던 내용을 다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조금 더 정리되는 기사들도 내일 많이 좀 나와서 기왕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7명이 신청했다고 들었거든요. 강기정 의원이랑 뭐 은순 의원 그분들 오늘 다 하십니까? 제가 전체적인 누구누구 신청했는지 모르고요. 제 뒤에 저희 당에서 은수미 의원이라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계속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문병호 의원이 몇 시간을 버텨주냐 또 그 이후에 박원석 의원이 또 몇 시간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뭐 정해지겠죠. 그건 뭐 또 꼭 오늘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정 지을 수 없으니까. 네. 그 다시 순천으로 내려가시나요? 그래야겠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잠시만 좀 더 얘기를 좀 잠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오마이 TV에서 이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는데 은수미 의원님도 오셨나요? 아니 준비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전 곧 그 다음에 곧 하셔야 되니까. 네. 아, 예. 이건지 의원님 6시간 넘기셨음. 5시간 30분. 몇 시간 하실 거예요? 6시간은 버텨야 되겠죠. 파이팅. 기록을 깨시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은수미 의원님이요. 네, 김강진 의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는 순간에도 저희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헬스케 주셨다. 댓글도 좀 있습니다. 헬스케 주신 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그래도 물도 못 마시고 수염은 좀 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까보다 좀 이게 수염이 자라 있어요. 야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5시간 동안.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 5시간 전과 5시간 후를 비교한 사진도 올리기도 했는데 그 이따가 확인을 좀 하시고요. 잠깐 뭐 댓글 같은 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최고의 테러 방지는 국민을 믿는 것. 이란 말도 있었고요. 김광진 진짜 혼자 맞싸우네. 그리고 첫 바다의 힘.
뭐 야무진 사람이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진짜 테러 방지법 못 막으면 김광진 의원님부터 밟히겠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려나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상에 제일 먼저 섰어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압축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다섯 시간 동안 말씀하셨지만 이 방송을 늦게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지난 대정부 질문 때 그 영상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총리와 네, 다뤘던 예, 이야기들이 예.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정에도 국가 대테러와 관련한 범정부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 기구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 의장을 국무총리가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국무총리는 본인의 역할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현재도 국정원과 경찰청과 뭐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이 모든 각계 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컨트롤타워만 사실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을 뿐인 거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자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도 정부기관들도 각자 다 테러방지를 막기 위한 각자의 기관별 역할들이 있고 그걸 범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관들과 역할들이 다 세분돼서 나눠져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의 법안의 내용을 보시면 대테러방지 규정, 그건 시행령인데요. 그건 A4로 15페이지 정도 가까이 됩니다. 아주 많은 양이죠. 시행령치고는. 그런데 그렇죠. 이 테러방지법은 그보다도 못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테러방지법의 원 내용은, 법 조문은 크게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테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다만 네. 이 법에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네. 부칙 조항에 보면 FIU 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 계좌 추적, 계좌라고 하는 금융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통신통비법이라고 하는 통신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네. 각각의 미방이나 금융에서 해결, 정무에 해결이 안 되니까 네.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부칙 조항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의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네. 그건 좀 테러방지법 자체가 법률적인 미비점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이 법안이 정보위원회 법안심의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네 차례 회의를 하고 있고 네. 정보위 수석께서 국회 직원인 수석 전문위원이 이 법안들을 병합해서 하나의 안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면 됩니다.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상황도 아니고 또 국회의장께서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서 얘기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 네. 또 그렇게 비상사태라고 하면 현재 있는 규정에도 테러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단계로. 네. 근데 지금 테러 경보가 발령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아니 심지어 군도 워치콘이나 진돗개를 결상시키지 않는데 네. 국회만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말이 그러게요. 됩니까? 그러게요. 정의한 국회의장이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이 법안을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참 이 근데 이 국회 선진화법에 있는 이 국가 비상사태, 이걸 근거로 해서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이것도, 그런 비상사태 때문에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논의할 수 없는, 합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돼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절대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전시나 그냥 사변 상황도 아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네.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력화되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도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이게 헌법상의 네. 문제나 법률상의 문제다라고 네. 하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총리가 그냥 한 칼에 답변하고 끝냈잖아요. 이건 통치 행위일 뿐이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통치고 대한민국은 시행령이고. 법에서 예. 운영되는 국가니까요. 왕조 네. 국가처럼 운영돼서는 안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의원님을 서게하고 있다고 의자로 이동을 해서 잠깐 앉아서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네요. 더 할 이쪽으로. 얘기가 있어요? 아유, 그럼요. 의원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한 말씀만 좀 더 듣고. 아, 이 보좌진이 준비한 예, 차네요. 네, 많은 기자들, 또 보좌진들, 취재진들이 의원님의 5시간 반이 넘는 그 국회 발언을 보고, 필리버스터 발언을 보고. 왜 장 기자님은 저기서 멀뚱하니 저렇게. 아, 장윤선 기자. 아, 예. 저 멀리 있군요. 저 멀리서 김광진 의원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의원님 뵙고 간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 그래서 뭐 네. 이제 여러분, 끊으라는 박정호 기자님 핸드폰 좀 하나 사 주세요. 네. 제가 깨뜨려서 그래요. 네. 아, 이렇게 네, 몽쉘통통 먹을 것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아,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신 의원님과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더 이상 또 말씀 여쭙고 하는 거는 의원님이 너무 힘들고 탈진한 상황에서 저희가 괴롭히어 탈진 안 했어요. 오버하지 마세요. 네, 괴롭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아, 오늘 인터뷰는 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다시 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꼼꼼히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오늘 순천에는 못 내려가시고 내려가야죠. 오늘 내려가세요? 네. 뭐 내일 아침에 가든지 하여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일정들이 있으시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그 특수성 이것보다는 왜 국회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새로 할 정도로 이 법안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지 왜 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법안의 내용들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토론조차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좀 공감해 주시고 야당에 대해서도 지지와 성원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아유, 제가 인터뷰를 짧게 끝냈어야 되는데 오래 끌어서 의원님이 힘들게 의원님이 힘들게 제가 만들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예. 네. 이 43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 이 제도의 첫 주자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통해서 발언을 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잠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5시간 30분 넘게 발언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까는 수염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나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화장실도 가지 않고 물로는 입술만 축이면서 5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병호 의원이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고요. 이어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단상에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등에서 많은 분들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그리고 왜 이게 직권상정으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TV에서는 이 상황 계속해서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마이TV를 통해서 이 상황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화제의 인물들 그리고 국회 밖에서 이 상황을 염려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시민들 이분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윤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